안녕하십니까. 해루지라는 개미, 바다에서 물지라는 개미, 낙지 조행기 오늘 올리겠습니다. 해루질의 꽃 낙지죠. 여러 가지도 있지만 낙지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도착하니 너무 물색이 좋았어요. 수중할 때는 물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낙지도 마찬가지고요. 물색이 아주 깨끗했어요. 역시 봄낙지. 낙지 꽃 한번 보시죠. 낙지는 이렇게 꽃 폈을 때가 가장 이뻐요. 그럼 문어만 잡다가 며칠 전에 소라 잡았구나. 소라도 잡고 문어도 잡고 하다가 아직 서해는 이르거든요. 소라 잡기가 잡긴 잤는데 사람마다 조금 틀리긴 하죠. 여러분, 해루질 개미가 누구냐면요, 그냥 해루질러예요. 초보입니다. 초보. 초보끼리 한번 해루질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예, 초보도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입문한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초보입니다. 뭐 많이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몰라도 되고요. 알아서 되고요. 별로 관심이 없네요. 관심이 없어도 생각해보니까 유튜브 어제부터 시작했거든요. 뭐 수년 전부터 하려고 하다가 못했어요. 이제 시작하는데 편집이나 이런 것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이런 편집을 제가 매일 할 수가 없어서 편집해 주실 분이 있습니다. 제가 편집을 해봐야 핸드폰으로 이렇게 뭐 퀄리티도 안 나오고 모양새도 안 나오잖아요. 네, 감사하게 해주실 분도 있고 또 배우면서 하는 거라 어제까지 자막도 못 넣었어요. 자막 넣는 방법도 몰라서 오늘은 지금부터 자막 넣잖아요. 기본적인 자막. 서해 해루질, 뭐 남해 해루질, 동해 해루질 다 재밌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틀리고요. 계절에 따라서 나오는 것도 틀리고 비슷한 것도 있고 낙지, 기준이 얼마전부터 시작됐고요. 집에 갈까요? 저 잡고 갈까요? 이 정도면 충분히 먹었거든요. 워킹 해루질이든 워킹 해루질이든 뭐 수중 해루질, 스킨 해루질 같은 말인데요. 낙지는 뭐 조가 양에 따라 좀 틀리지만 워킹이든 수중이든 누구나 다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잡는 거는 쉽진 않아요.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고 발품 팔고 도전하고 또 즐거워야 돼요. 그래야 그게 다 가능해요. 예, 해루질 낙지 다 잡고 이제 집에 왔네요. 나눔하고 낙지 이렇게 소 분배해서 이거는 스티로폼 아이스박스인데요. 뭐 적당한 물량과 낙지를 넣어서 이렇게 기포기로 돌리면 언제든지 뭐 먹고 싶을 때. 아, 낙지가 보통 뭐 계절에 따라 틀리긴 한데 지역에 따라서 3-4일도 살고 적게는 많게는 뭐 계절에 따라서 틀리지만 일주일, 10일, 15일, 20일도 살아요. 기포기 돌려두고 물 갈아주고 이렇게 하면요. 네, 그래서 소분배를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먹고 싶을 때 이렇게 저처럼 빼서 살아있는 낙지를 오랫동안 저장해서 먹을 수 있거든요. 손을 닦아야지, 수건으로. 탕탕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걸 먹어야 하잖아요. 죽은 건 먹을 수는 없으니까. 물론 죽은 거는 데치거나 먹을 수 있죠. 예, 낙지탕탕이 역시 해루질의 꽃 중에 하나. 손가락 안에 들은 게 낙지죠. 모든 국민들이 좋아하는 낙지.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좋아하잖아요. 낙지가 참 이쁘네요. 여덟 낙지 봄낙지 시즌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갔다 와서 맛있게 낙지탕탕이와 여러가지 잡은 해산물과 같이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이 맛에 해루질 합니다. 별로 재미도 없겠지만 보신 분은 보셨던 분이든 그래도 만들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